다음은 사나초 2012년 잡지의 일부 내용입니다. 노마치 씨가 키우는 금모단과 흑모단의 수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키우는 금모단과 흑모단은 각각 50개씩 정도입니다. 첫 금모단은 20여 년 전 동해원 씨에게서 좋은 핏줄이라고 해서 좋은 값에 산 것이었습니다. 금방 줄무늬가 나타나고 게다가 거의 줄무늬 아이를 낳아줘서 상당히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개의 금모단, 흑모단을 구입해왔지만 누가 재배했는지 모르는 나무는 한 그루도 없습니다. 직접 양보해 주신 것이 아니라도 업체에 누가 만들었는지를 묻고 그 사람 것이라면 만들어 보고 싶은 나무만 구입해왔습니다. 노마치 씨에게 금모단과 흑모단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금모단의 매력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우울하다는 말로 집약될 것입니다. 계절에 따른 무늬 변화와 천엽에서 하엽으로의 무늬 변화에 치유되는 듯한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흑모단의 매력은 흔들림입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다양한 변화가 참을 수 없습니다. 재배 관리 요령을 알려주세요. 컴팩트하게 조여진 나무가 이상적이지만 조여 만들려고 하면 우리 집에서는 잎사귀가 나빠서 만들기 힘들기 때문에 그것은 먹물이 많은 계통에서 즐기고 약간 느슨하게 만듭니다. 재배면에서는 물방울이 더러워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1년에 2-3회 옮겨 심고 싶습니다. 물은 극단적인 건습을 피하고 자주 올리고 있습니다. 사토 씨가 키우는 금모단과 흑모단의 수는 얼마나 되나요? 금모단 10분, 흑모단 8 정도입니다. 금모단과 흑모단의 추억이 있다면? 처음 산 금모단은 일반 타입으로 금액상 더 비싼 품종은 있었지만 직장인이었던 저에게는 좀처럼 손을 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곡산 초원에서 착심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토 씨에게 금모단과 흑모단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변화도 매력이지만 제일 먼저 서희와 나무 모습, 루비 뿌리로 아무리 봐도 질리지가 않네요. 특별한 재배 관리 요령이 있나요? 여러 가지 해봐도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종래에 만드는 방법으로 꾸준히 하려고 합니다. 햇볕은 상당히 강하고 폴리카 지붕에 여름을 제외하고는 차광 없이 있습니다. 물 주기는 바싹 말라서 매번 5,000배 액체 비료의 활성제 옆면 살포입니다. 이것으로 큰 실패는 특별히 없었습니다. 키우시는 금모단과 흑모단의 수가 어떻게 되나요? 금모단 16개, 흑모단 8개입니다. 특별한 추억이 있을까요? 처음 산 금모단은 금소목 계열의 아주 작은 나무로 잎을 한 장 내고는 뿌리도 거의 자라지 않아 결국 3-4년 만에 말라버려 매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전시회에서 홀로 서 있는 커다란 금모단을 보고 이런 금모단이 있다니 놀랍고 새삼 매력을 느껴 만들어냈습니다. 사무래 씨에게 두 난초의 매력이 무엇인가요? 계속 변화하는 것이죠. 별 무늬가 없는 부모에게서 재미있는 줄무늬 아이가 나오기도 하고 어쨌든 즐겁습니다. 뿌리도 예쁘고요. 금모단과 흑모단도 다양한 종류의 나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모아보고 싶네요. 특별히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작업장은 아파트 5층 옥상으로 빛과 바람 모두 너무 충분할 정도여서 느긋하게 큰 나무는 만들 수 없지만 콕콕 박힌 나무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모단은 도분으로 뿌리가 잘 펴지는 것 같아요. 건강한 뿌리를 만드는 것이 상작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뭐니 뭐니 해도 좋은 아이를 내는 계통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죠. 키우고 계신 금모단과 흑모단은 몇 개인가요? 금모단 2개, 흑모단 1개입니다. 금모단과 흑모단의 추억을 알려주세요. 당시에 금모단 하면 금사목 계열의 작은 나무뿐이었는데다가 싸구려 사재기로 지금까지 10개 이상 만들어왔지만 잘 자라지 않아 씁쓸한 경험뿐이었습니다. 최근에 금모단은 만들기 쉽고 당시 유통되던 것과는 계통이 다르게 느끼고 있습니다. 오가사와라 씨에게 두난초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선반에 있는 금모단은 황색 줄무늬와 황단금 계열의 나무로 변화가 재미있는 나무입니다. 흑모단은 역시 변화무쌍함이 매력이죠. 내년에는 월공관을 입장하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금모단보다 흑모단에 더 끌리네요. 특별하게 관리하는 비법이 있나요? 봄가을 45%, 여름 65% 차광으로 다소 어두운 관리이기 때문에 느슨하게 만들었습니다. 천혜복륜이나 상복륜 등은 일광하게 만들지만 금모단과 흑모단은 보통 관리입니다.